일기 과제, 녹음하기 숙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기 과제를 할 때는 우리가 리더스뱅크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기 과제를 녹음할 때 먼저 숫자를 읽습니다. 18, food, eating insect. 타이틀을 읽고, 카테고리 읽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읽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워넣기이기 때문에 빈칸을 읽을 때는 빈칸 부분에서 blank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insects are changing the future of the human diet. The signs are everywhere. Whoever travels to Bangkok can see a street vendor selling fried insects as snacks. Insects are a popular food not just in Thailand, but in most tropical areas like Latin America and Africa. You might think eating insects is very strange. Blank. More and more people are considering insects as a smart food choice. Why?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읽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은 읽도록 합니다.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 Give it to whoever wants it.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의 유형이 아닌 문제 중에서 주의해야 될한 가지 읽기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빈칸이 있으면 빈칸 부분은 blank라고 읽으면 됩니다. 단 여기 16번에 보면 여기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A, B, C, D, E 해놓고 어떤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과제에 대해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 중에 A, B, C, D, E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어법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기 하는 경우에는 틀린 것을 틀리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밑줄 친 A, B, C, D, E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이게 뭐 메이킹이 아니고 뭐투 메이크가 돼야 된다 아니면 뭐 메이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올바르게 고쳐서 읽고 녹음해서 보내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읽기 과제 녹음 숙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